자, 스텔라 블레이드 데모 버전 지금 플레이할 수 있다고 그래서 플레이스테이션 5로 한번 플레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제가 알기로는 플스 독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산 소울라이크류 게임 지금 굉장히 기대가 돼서 저는 디럭스 패키지로 이미 구매를 해놓은 상태인데 데모만 풀렸다고 해서 오늘 이거 맛보도록 할게요. 스토리 모드 적들이 약해집니다. 아, 이거 난이도구나. 긴장감 있는 전투가 벌어집니다. 일반 모드로 가야지. 최종 브리핑 전달합니다. 현 오! 시간부로 제7 강화 부대는 제3 지구를 점령 중인 알파 네이티브를 한국어 섬멸하고 더빙. 엘더 네이티브를 포획 또는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강화합니다. 드라포드 전기 대기로. 오, 약간 함선이 그 에반게리온 그 하얀색, 나 이름은 잘 몰라. 에반게리온 잘 모르는데 그 하얀색 초호기들? 이런 비슷한 느낌이네. 빨간색이랑 흰색의 조합. 아, 사도라고 하는군요. 멋있다. 아니 뭐야, 방어막을 전개를 왜 했어? 다 두드려 맞는데? 코드 레드! 코드 레드! 어어? 오오. 초반부터 아주 액션씬이. 어우야, 지금 컨트롤러의 진동이 장난이 아니에요. 야, 맛있다 이 게임. 이게 뭐야? 아, 탈출용 코드네. 그지? 저 중에 하나가 주인공일 테죠? 가자, 난자를 만나러. 내가 먼저 갈 거야. 이게 아닌가? 미안해. 약간 오징어 같이 생겼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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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방금 카메라로 잡히길래 저게 주인공인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방금 죽었어. 헉, 입모양도 한국어네. 쩐다. 0-7-5-3-1 포드 랜딩 완료. 피지컬 쉴드 제거. 해치 오픈. 해치가 어서 제발. 아이고, 해치가 잠겼다. R2. 이 안 열리는데? 망했. 뭐야? 오우야, 몸매가 와우. 이브, 괜찮아? 여긴 위험해. 와서 내 손을 잡아. 잡기. 비주얼 합격. 그냥 갓겜. 아, 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옷도 이쁘긴 하다. 아까가 더 낫긴 한데 살색이 많았는데. 아, 어우, 빵댕이가 그냥. 합류 지점은 이쪽. 넌 왼쪽을 맡아줘. 난 이쪽을 처리할게. 뭐 어떻게 싸워? 네모를 눌러 빠른 공격. 세모키 강한 공격. 1으로 가드. 오케이. 전투 감각은 여전하다. 좋아. 다음 차트는 어떻게 달려? 어떻게 달려? 400m 전방이야.
야, 씨, 어떻게 달려? 야, 달리는 건 가르쳐주고 가. 서로 떨어졌다. 위험했어. 점프해서 조심히 넘어와. X를 눌러 점프. 뭐야? 오, 이거 생각보다 좀 잔인한데? 조심해. 리스팅되지 않은 내 입구야. 한 놈을 내가 맡을게. 조심해. 더 있어. 들어와. L1을 홀드한 채 베타 스킬. 좋아. 오. 계속 가자. 패링하면은 베타 에너지가 충전. 약간 마나 같은 느낌인가 보지. 아, 오른팔이. 괜찮아, 이브? 아, 어제 롤을 너무 많이 했더니. 이거 봐라. 응급 처치겠지만. 고마워. 회복제 사용. 놈들이 더 있어. 맛있다. 해머키를 눌러서 대쉬. 대쉬가 근데 달리기가 아니라. 우와, 뭐야. 나 방금 콤보 공격이 나간 것 같은데? 어, 이거 봐. 놈들이 더 몰려오기 전에 어서 벗어나자. 약 공격, 강 공격을 잘 눌러보면은 콤보가 나오나 봐. 시야 확보. 곧 합류 지점이야. 이쪽이야. L3를 눌렀어. 아, 질주가 이제 열렸네. 어, 아까 똑같이 이렇게 눌렀는데 안 달렸었거든. 아, 자꾸. 아, 우와, 야, 뭐야? 야, 미친. 나 특정한 곳에 자꾸 시선이 쏠리는데 정상이죠? 야, 솔직히. 아, 우와, 이씨. 광택 타이즈 어떻게 참아? 상황이 안 좋아. 어서 가자. 어? 기쁨이다. 합류한다. 와, 씨. 뭐야? 다 죽었어? 우리 팀 다 죽었나봐. 괴물이랑 같이. 세상에. 우리 팀 다 죽었네. 이브, 이브, 정신 차려. 당기. 내 말 잘 들어. 아직 임무는 끝나지 않았어. 이제 너와 나 둘이서 임무를 완수해야만 해. 알겠어? 이 전투복 디자인 누가 했냐? 칭찬해. 아니 근데 이 절망적인 분위기에 저 옷이 자꾸 그 몰입을 방해해요. 어? 와, 저기에 깔렸는데도 안 죽었어? 열봐. 설정. 소리. 음악 볼륨을 좀 줄이고 소리를 최대로 키우자. 음성 볼륨이 너무 낮아.
기본 음성 볼륨이 너무 낮아. 아니었지만 강력한 놈이었어. 잘 싸웠어. 모의 훈련보다 훨씬. 그땐 모두 함께였는데. 바디 프레임에 문제가 심각해 보여. 어서 레퓨지 캠프를 찾아야 돼. 잠깐 이브. 뭔가가 있어. 이브. 한국어 더빙이기는 한데 솔직히 좀 어색하다. 영어를 짚어낸 느낌인데? 그지? 한국인 정서의 그 말투가 아니야. 너무 딱딱해요. 어? 누구지? 알파 네이티브. 알파가 붙으면은 되게 위험한 존재들인가 봐. 여기야 친구. 네 상대는 나야. 이거 봐. 본 말투가 이상해. 여기야 친구 이러고 있네. 헐. 이렇게 나 혼자 남는 거야? 안 돼. 나 보내지 마. 도망쳐. 이브. 스텔라 블레이드. 데모 끝 이러는 거 아니지? 뒤에 더 있을 거야. 응, 더 있네. 이 함선은 조용하구나. 데드 스페이스. 그래도 긴장은 풀지 않는 게 좋아. 알파 네이티브가 있는 곳이니까.
그래도 긴장은 풀지 마.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긴장을 풀지는 뭐라고 했지? 약간 문체가 진짜 계속 번역체여가지고 몰입이 좀 안 되네. 차라리 일본어로 듣는 게 나으려나? 아니야, 익숙해지자. 기껏 열심히 한국어 더빙도 해줬는데 성의를 봐서라도 들어야지. 자, 준비. 난 이제부터 드론으로 서포트할게. 소리 좀 깨진다. 양해 부탁드려요. 캡처보드가 쓰레기라. 여기가 에이도스 7? 맞아. 인류가 마지막까지 대항했던 최후의 전장. 그리고 거상의 도시라고도 불렸던 곳이지. 뭔가가 떨어져. 낯선 감각. 이게 지구의 비? 감상은 천천히 하자고. 우리에겐 할 일이 있으니까. 사일런트 스트리트. 며칠 사이 지형 데이터가 변했고. 아니, 내가 산나비를 한 이후로 좀 조심해. 대사에 엄청 민감해진 것 같아. 산나비는 그냥 그야말로 그냥 국산 딕션 그 자체거든. 협강류 변종 네이티브야. 됐어. 주변이 깨끗해. 베타 스킨. R2를 눌러 아이템 획득. 아이템을 집을 수 있구나. 최후의 전쟁에서 전사한 리전이야. 조사하기. 이게 뭐야? 패스코드. 메모리 스틱에 기호화된 코드가 있어. 보안 코드야. 일종의 출입증 같은 거지. 넌 뭐니? 어? 부술 수 있네? 오. 이거 뭐 어떻게 하라고? 아니, 아이씨. 보안 코드를 입력해봐. 힌트. 아, 이걸 보고 맞춰야 돼? 내가 진짜 안 좋아하는 것 중 하나가 상호작용 할 수 있는 장소는 이렇게 좁으면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이쪽 방향을 보고 있었다고 쳐봐. 그러면 내가 이쪽을 보려고 하면은 봤어?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거? 그냥 내가 보려고 하는 방향으로 얘가 몸체를 휘릭 돌리는 게 아니라 몸을 이따위로 움직여. 이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 이렇게? 옆으로 움직일 때가 특히 심하네. 그러면은 세밀한 조작이 안 돼서 되게 피곤해. 이런 거 제일 싫어하는 거. 괜히 디테일 올린답시고 게임성 다 말아먹는 거 불안하다 벌써부터. 아, 근데 비평을 이제 진짜 안 하고 게임에 몰입하면서 해야지 이렇게 다짐을 하는데. 아니야, 게임을 많이 하니까 계속 이런 게 눈에 보여. 어쩔 수 없이 보여. 어? 뭐야? 이런 곳에 리전 캠프가 있었네. 아직 데모지 않아요? 근데 이거 조금 있으면 발매해요. 아마 이게 바뀌진 않을걸요, 시스템상으로? 얘네가 뭐 앞서해보기로 지금 반응 보려고 데모를 꺼낸 게 아니라 진짜 그냥 미리 맛보셈,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음, 이런 느낌으로 데모를 지금 푼 거라서 아마 수정은 안 될 확률이 99.99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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캠프 주변에서 디트 코인을 입수하여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캠프에 위치한 의자에 앉으면 HP를 회복하고 충전형 텀블러를 가득 채웁니다.
또한 수납된 아이템을 최대 소지 가능 개수까지 가방으로 가져옵니다. 다만 이때 일부 적이 되살아납니다. 세이브 포인트란 얘기네. 캠프에선 자판기를 이용해 물건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키오스크를 통해 스킬을 습득하거나 훈련할 수 있습니다. 캠프 활성화. 오, 세이브가 되게 참신하다. 이런 건 되게 좋은데? 맨날 소울라이크는 다크소울 특유의 그 화톱불? 불 붙이는 거? 그런 것만 계속 채용을 해가지고 좀 되게 별로였다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스킬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Alt로 눌러 생존 트리로 변경. 퍼펙트 닷지. 적의 공격을 완전히 회피합니다. 퍼펙트 닷지에 성공했을 때 버스트 에너지를 충전하고 세모키를 눌러 추가 일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SP를 소모해 스킬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SP가 지금 오른쪽 위에 보면 1 있네요. 퍼펙트 닷지. 이런 거 필요하지. 쇼. 아 씨부러. 이거 봐, 벌써부터 문제점이 드러나잖아. 아니 쉬고 싶은데 쉴 수가 없다니까. 이 개같이 움직여가지고. 뭐지? 과거 회상. 이 남자가 구해주러 왔구나, 이때.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부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거야. 일어나기. 이게 지금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진짜 불편해요. 자, 방금도 여기 휴식에서 바짝 붙었다가 자판기 써야지 하고 오른쪽 누르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들어가. 앞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틀어. 와, 자판기. 자판기 쓰고 싶다. 원홍축 회복제, 지속형 회복제, 충격 소렸다. SP 이니셜라이저. SP를 환급하는 거구나. 펄스가 소렸다. 오, 뭐야?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가? 부술 수 있네? 상호작용이 가능한 오브젝트들이 꽤 많아. 이런 건 굉장히 좋고요. 오, 리전이 쓰던 보급품 상자. 쓸만한 것들일까? 위를 눌러 현재 선택된 회복제를 사용합니다. 홀드의 회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리전이 쓰던 거니까 후원에는 문제 없을 거야. 충전형 텀블러. 빠짐없이 챙겨두라고. 뭐야? 철판님, 왜 저 따라오세요? 저리 가요. 뭐야, 나 머리 꼈어, 철판이. 저리 가. 됐다. 이것도 아이템이었어? 마이크로 드라이브.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건가? 바로 죽게 생겼네. 이분 조심해. 점프하여 봉에 매달리. 떨어지면 그냥 끝이야. 핫. 오케이. 여긴 뭐야? 뭐가 있는데?
이 냄샌 히든의 냄새구나. 보급품 상자가 여기에도 있었나? 미처 회수하지 못한 건가? 아마 보급품 상자가 더 있을 거야. 생존에 도움이 될 테니 구석구석 잘 찾아보라고. 손 놓기. 뭐야? 공중에서 세모를 눌러 강습. 오, 멋있구용. 책. 어, 뭐야? 균형. 적은 균형으로 자세를 유지합니다. 균형은 생명력과 실드 게이지 아래 표시됩니다. 적의 공격을 퍼펙트 패링하면 균형에 피해를 입힙니다. 균형이 완전히 무너지면 그로기 상태가 됩니다. 오, 적을 처단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오, 처형씨.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처단. 오, 맛있다. 괜찮네. 아, 근데 이거 자동으로 줍는 기능이 없네. 되게 불편하네. 일일이 다 아이템을 주워야 돼. 뭐야? 적을 스캔? 어, 우와! 아니? 여기가 길이 맞나? 이거 자동으로 줍게 해주는 기능 나중에 업그레이드 하다보면 나오겠지? 기어. 기어는 이브의 전투 능력에 관여하는 장비입니다. 기어 소켓에 기어를 장착하여 원하는 전투 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옵션 버튼을 눌러 메뉴에 진입한 뒤 장비 탭에서 확인하세요. 알았어. 아, 지금 확인하라고? 장착 가능한 아이템이 없습니다. 기어! 연계 공격 강화 기어. 2단계 이상 연계 공격력 14%. 아, 뭐 장식품이 늘어나거나 그러진 않네? 알았어. 옷도 바꿀 수 있다. 옷 좋아. 이거밖에 없어? 이거 성인 게임이니까 그에 합당한 코스튬도 나오겠지? 난 매우 기대 중이야. 야, 솔직히 캐릭터 디자인 이렇게 했는데 코스튬이 그런 게 없으면 그건 죄악이지. 안 그래? 부위 파괴당하는 거 없냐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어? 막 옷 찢어지고, 어? 그래야 된다고. 스캔. 드론이 주변 지역을 스캔합니다. 스캔으로 매달릴 수 있는 지점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뭐 숨어있네? 다른 도시들도 여기와 상황이 비슷해? 그나마 여긴 야무한 뭐야, 집에 속하지. 콜로니 폴 이후 지상의 도시들은 대부분 먼지가 됐거든. 저기 안 닿네. 와, 스캔 되게 넓게 된다.
스캔 쿨타임이 있고요. 저 노란색으로 보이는 데가 매달릴 수 있는 곳이군요.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 어떻게 올라가? 어우, 야, 이거 맵 잘 찾아야겠다. 아, 이거 히든 찾기 빡센데? 빵뽕 빙뽕 빵. 아. 퓨전 셀이 남아 있잖아. 아이 깜짝이야. 이게 뭔데? 퓨전 셀? 고에너지 압축 전지야. 덕분에 지구의 밤은 아직 어둡지 않지. 아, 인피니티 셀의 전세대 버전이구나. 잘 챙겨둬. 지상에선 귀한 물건. 뭐야? 저 지금 엉덩이에 꽂았어. 얘가 주머니가 어딨어? 얘 지금 엉덩이 쪽에다가 쓱 집어넣던데? 아 진짜임? 내가 이상한 거 아닌데? 이상하다? 아이씨 미친! 아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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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이게 자꾸 그 피해거지 타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지금 키가 다르거든요. 공격키가 좀 헷갈리네. 진짜 좀 위험하게 생겼다. 아 이게 참 오? 방금 콤보 뭐야? 근데 컨트롤이 생각보다 좀 많이 필요하네. 이것저것 하려면 스캔도 전투 중에 바로 해야 되고 생각을 많이 했네. 게임이 코드를 몰라서 입력을 못해. 쓰레기 게임. 아 코드 어딨는데요. 아 아 그냥 패보. 국산 콘솔인데 할만하냐고요? 아직까지는? 네, 지금 부족한 점이 너무까지는 아니고 좀 보여서 그게 조금 불편하긴 한데. 어 뭐야 저기 사람이 있었네? 아 사람을 못 바꾸는 제가. 맞아 국산의 소울라이크는 역사가 많이 깊지 않거든. 이 정도면 뭐 굉장히 준수하지 않나? 메모리 스틱이 날아가 버렸군. 아이씨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여기 뭐 매달 수 있는 곳 없지. 아 근데 약간 인터페이스가 니어 오토마타 느낌 난다. 잘 만들었어. 시각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진짜 수준이 좀 높네. 아 제발 이 미친 조작감 진짜. 아이씨 개쓰. 그럼 왜 안 열려 그리고 또. 뭐야 함정이야. 일단 몬스터 디자인 합격. 진짜 괴이하게 생겼어요. 나 저렇게 생긴 애는 처음 봐.
방금 그래? 어, 드럼통을 폭파시키래. 어떻게? 이거 내가 그냥 때려? 오오오오오오오오. 아, 때리고 튀어야 되네. 지금! 아우, 소리 깨진다. 어? 이거 지금 보니까 입력 타이밍이 중요하네. 키를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되냐가 아니라 그 키를 일정 타이밍에 맞춰서 눌러야 콤보가 발동되는데요. 너 왜 그렇게 생겼니? 아야. 아야. 어? 아니 이거 왜 드럼통 공격이 안 돼? 아야. 어우, 막 연계로 계속 퍼지네. 회피키. 아, 아니 되게 헷갈려. 키가 지금 안 익숙해서 미안해. 이거 익숙해질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오케이, 덤벼. 아우 씨. 안 보여. 피했지롱? 아, 야, 이거 패링 타이밍 되게 빡빡하다. 오케이, 처단. 처리했어.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이쪽이야. 리전이 표시해둔 마크. 어, 저게 저렇게 보이는구나. 목표 지점 보이는 거 되게 좋다. 주변에 적이 있는데 자동 타겟팅이 왜 안 되냐? 일일이 타겟팅을 계속 다시 해줘야 되거든? 이게 그 설정에 있나? 보자. 공격 시 자동 락온. 공격한 대상을 자동 락온합니다. 아, 공격을 해야 그게 되는 건가? 그러니까 타겟팅이 돼 있잖아. 그래, 그 애를 죽이면 가까운 적이 바로 타겟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때려야 타겟팅이 되나 봐. 어, 아이템 자동 획득이 설정으로 있네? 야이씨. 포니테일 길이 롱 포니테일. 아, 이런 것도 있어? 숏으로 가자. 어, 짧아졌다. 이건 짧은 게 좀 더 낫네. 제가 적으로 나오거든? 얘?
뭐야 얘 얄몸이야? 아니야? 옷을 입었어? 이게 뭘까요? 당신의 기억이 이어지기를. 베타 에너지 증가. 오, 되게 중요한 아이템인가 봐. 아 근데 코드는 얻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면? 아 저기로 갔다가 나중에 저 문을 통해서 돌아오나 보다. 힌트 뭐야? 리전이 표시한 마커를 따라 이동하자. 저게 무슨 힌트야 이씨. 여기에도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엄마야. 상자가 있네. 아니 어떤 길로 가든 상관이 없는 거구나. 돌아서 온 거네요 저희가. 그래서 어디로 가요? 여기 있다. 아 여기도 뭐가 있는데? 뭐가 이렇게 자꾸 나오냐? 뭐가 나옴? 어? 이게 아닌가? 물음표? 모르겠다. 아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 리전 299의 기억. 패스코드. 메모리 스틱에 메시지 로그가 남겨져 있어. 그리고 보안 코드도. 스캔 완료. 여길 건너야 해. 내 뒤로 사다리 보이지? 어, 저희 인원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어이구, 어이구. 어, 이거 물에 빠져도 되는 건가? 잠수. 우왕! 대박! 어? 와 쩐다 이거. 올라가기. 저기 안에 상자가 있는데 빠른 수영. 아 이걸로 상자 못 보겠네요. 이거 어떻게 잡아? 아 발판을 밀 수 있구나. 나무 발판을. 자 여기에서 여기로 점프. 상자 못 참아요. 상자 넌 내 거야. 아, 맛있겠다.
아, 여기에 구멍이 있었구나. 구멍이 숨겨져 있었네. 이거 왜 갑자기 하늘로 붕 떠올랐지? 아무것도 아닌가? 세이브가 있고요. 적을 배후에서 처형합니다. 베타 에너지 충전. 연계 공격이 적중했을 때 더 많은 베타 에너지를 충전. 맹공. 적을 연속으로 강타합니다. 아, 이 콤보가 나오네. 엄청 화려한데? 적에게 돌진합니다. 러쉬의 돌진거리 및 공격력 증가. 적에게 돌진한 뒤 추가로 연속 공격합니다. 어? 이거 좋은데? 적을 공중에서 강타하며 착지합니다. 적의 가드를 무시합니다. 재밌어 보이는 스킬들이 많네요. 슬래시. 일단 다 두 개씩 먹네. 어? 이건 뭐지? 두 줄기의 치명적인 에너지 파동을 방출합니다. 아니 지금 내가 스킬을 전혀 못 쓰고 있어서 잠겨있는 게 되게 많네. 생존 쪽으로 볼까? 퍼펙트 페링에 성공했을 때 더 많은 베타 에너지. 더 쉽게 퍼펙트 페링할 수 있음. 반격. 퍼펙트 페링 후 홀드 네모 엔드 세모. 역조. 적의 공격을 퍼펙트 닷지했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에게 반격해 경직시키고 잠시 공격 속도가 증가합니다. 홀드를 해야 되는 게 참 어렵네. 일단 퍼펙트 패링 확률 증가로 갑시다. 습득. 에이씨! 두 칸 먹네. 쓰레기. 다음 곡. 곡이 좀 시끄러워. 와, 사다리 타는 모션 완전 섹시한데? 이 건물을 통과해야 돼. 가지고 있는 퓨전세를 여기에 넣어봐. 여기? 뭐? 제 문이 열린 건가? 뭐가 달라진 거지? 어? 여기 있다. 아까 잠겨있던 문 열어주고. 아까 먹은 코드를. 아야이씨! 아야. 아, 이거 콤보 넣기 어려워. 이런? 콤보 넣다가 죽어버렸네. 콤보 연습 좀 많이 해야겠다. 여기서 부활이라고? 아까 세이브하지 않았어? 문이 열려있네?
너무 뒤졌다. 이제 이 상자를 열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먹은 코드가 이게 맞을까? 아니네. 여기 수상하게 생긴 몬스터가 있어. 어? 이 개수상하게 생긴 애가 있는데? 바퀴벌레 같이 생겼는데? 실드. 이분은 실드의 보호를 받습니다. 실드를 가지고 있을 때 피해 감소 효과를 받으면 보호 단계가 높을수록 그 효과가 증가합니다. 적 역시 실드의 보호를 받습니다. 실드를 가진 적은 피해 감소 효과를 받습니다. 실드를 파괴하면 잠시 경직시켜 스킬 사용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아, 왜 안 막아줘? 어, 아이고, 잡기라니!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점프를 해버렸네. 회피를 했어야 되는데. 아, 어려워. 키 헷갈려, 키 헷갈려. 킬가맨에! 아! 어우, 어렵다. 키가 아주 헷갈려요. 이게 뭐지? 오호, 도서관 건물이었나 본데. 벽에 진열된 상자들은 저장 장치인 거야? 맞아. 1메가바이트도 안 되는 데이터들이 담겨 있지. 엄청난 자원 낭비네. 책의 소중함을 모르는 당신. 어? 오. 문서가 있군. 이거 밑으로 어떻게 내리지? 이건 지도인가? 아담, 이건 뭐지? 이런 것도 몰라? 지도잖아. 지도? 그럼 위치 동기화는 어떻게 하는 거지? 에휴, 이러는데? 겁나 꼽주네. 남자 녀석. 오, 여기 올라갈 수 있어. 어, 이게 점프로 갈 수 있는 곳이 생각보다 많잖아? 뭐야? 야, 이런 곳에도 아이템이 있네? 미친 거 아님? 뭐야 또. 잘 쓰면 되게 좋겠는데요. 여기가 진행 루트인 것 같고, 가서 요상하게 생긴 애를 잡자.
이건 그냥 조명이고요. 아! 어? 나 이제 전투가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어. 이게 키가 빨리 누를수록 공격이 빨리 나가. 이런 쓰레기 게임. 아, 겨우 살았다. 으아. 아까 먹었던 힌트가 여기 있군. 함장입니다. 사방에서 놈들이 밀려오고 있어요. 아, 살려줘. 올라가서 저장 한번 하고 오자. 저장 한번 때리고. 스킬 설정. 이제 패링의 확률을 올려주고. 패링 판정 완화.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면 HP가 깎이는지 보겠습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어, 다네요. 아, 생각보다 몸이 굉장히 약하군. 쓰레기 게임. 뭐야? 크랙이 깊어서 지나가기 어렵겠는걸? 주차 타워를 지나 건너편으로 가야겠어. 오케이. 쟤 몬스터 같아. 아니야. 어? 저기 있다 몬스터. 아! 확실히 키를 빨리 누르니까 공격이 되게 빨리 나가요. 좋네. 굉장히 스타일리시해. 뭐 올라갈 수 있는 숨겨진 길이라거나 그런 건 없어 보이고. 방댕이 왜 안 열리겠지? 파킹 타워. 저 뒤에 사람이 있네? 어? 이 친구는 중요한 코어 주는 애 아니야? 당신의 기억이 이어지기를.
얘는 최대 생명력 증가 코어네. 코어도 종류가 여러 가지구나. 쓰레기 게임! 농담이고. 재밌네. 뭐야? 나 이렇게 컷신 연출되는 거 되게 좋은 거 같아. 레퓨즈 캠프가. 레퓨즈 캠프? 그게 뭔데? 앞서 지구에 도착했던 강화 부대가 설치한 간이 보급소야. 꽤 오랫동안 방치된 것 같은데 어째서 이런 구석에 캠프를 설치해 놓은 걸까? 레퓨즈 캠프는 중요한 거점이라는 의미이기도 해. 이 주차장이 중요한 곳인 건가? 아니면 엄청 위험한 곳이라는 걸지도 모르지. 어쨌든 이렇게 도움받을 공간이 있다는 건 다행이야. 여기도 세이브가 있네. 레퓨즈 캠프. 일반 캠프보다 다양한 디바이스를 지원합니다. 무기 강화, 충전형 텀블러 확장과 엑소스파인 강화를 통해 2부의 전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 옷 만들 수 있어요. 이걸 기다렸지. 일단 동전 넣고. 야한 옷. 야한 옷. 여기서 파나? 안 파네. 야한 옷. 정비 콘솔. 공격력 강, 기어 소켓, 텀블러 강화. 옷. 이건 빠른 이동이네. 필요 없고. 아니, 옷이 없는데? 스킬 설정. 옷이 없는데? 생존 트리로 변경. 블링크 선택? 적이 치명적인 공격을 시도했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피하여 적의 배후로 순간 이동해 공격하여 적을 경직시키고 공격이 적중했을 경우 버스트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오, 이거 되게 멋있다. 훈련 스킬 스킬 훈련하기? 오, 어떻게 하는 거야? 아직 습득하지 못한 스킬도 해볼 수 있어요. 전투에 익숙하지 않으면 훈련을 통해 여러 가지 스킬의 숙련도를 높여보세요. 적이 파란색으로 빛나면 치명적인 공격을 시도할 때 블링크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리브의 검이 반짝이는 순간 동그라미와 스틱을 동시에 눌러 앞으로 가면서 해피네. 이런 거 할 수 없지. 다시 시작. 훈련 종료. 정비 콘솔 또 볼까? 공격력 강화. 웨폰 코어를 지금 하나 가지고 있어서 이거를 할 수 있네? 공격력이 증가했습니다. 아니 근데 옷이 없는데? 분명히 복장을 어? 마 바꿀 수 있다며. 아담. 응? 어제는 옷 좌 구해줘서 고마웠어. 뭘 새삼스럽게. 덕분에 몇 년간 모아둔 엑소스파인 메터리얼들을 거의 다 쓰긴 했지만.
괜찮아. 덕분에 서로 도울 수 있게 된 거잖아. 넌 알파 네이티브를 찾을 수 있고 나는 혼자 올 수 없는 이 도시에 왔으니까. 기록 보관소만 찾을 수 있으면 넌 충분히 보답을 한 거야. 걱정하지 마. 부담 주네. 도와준 몫은 제대로 갚을 테니까. 기록 보관소 못 찾으면은 빚 못 갚는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응? 이 녀석. 다 한 거 같고 이제 가볼까? 들어와. 이거 나 짜자. 얼른 자. 용복이형 손보느라 너무 오래 걸려서 시간이. 자, 많이 피곤하겠다. 자기 나 엉덩이 게임 하고 있다. 얘 봐봐. 엉덩이가 아주 반짝거려. 빙빙 돌아버리지 매니아. 나가. 어디로 가야 돼? 위로 가야 되는데? 어 뭐야 개섹시하잖아. 아 여기로 가야 되네. 어 아닌데? 나랑 몸매가 비슷한데? 뭐야 이거 길이 어디야? 왜 나보다 는 좀 못하나? 아 여기가 길이네. 그치 잘가. 제 몸매보다 내가 좀 낫다. 여기에 왜 노란색이 칠해져 있을까요? 아 여기가 길이라는 그냥 표시인가? 잠겨있고. 저런 거 받아주면 버렸나 봐. 저 녀석. 보통 메이트가 아니야. 열. 그다음에 뒤로 물러나. 아야. 아, 노란색 공격은 안 피해지는구나. 뭐야? 어? 어! 저 어떻게 피해? 야, 이 미친! 미친! 으아! 와, 짱 어려운데 이거? 핫! 와, 이거를 들어서. 좋아. 몰아붙여. 와씨.
그렇지. L1. 뭐야 이거? 아, 트레일러 영상이구나. 야, 몬스터 디자인은 진짜 괜찮다. I can see the space center over there. This is the turret's motion sensor. What do we do now? The drone is different. Yes, this is no longer the drone you knew. Oh. Adam, are you listening to me? 너 재밌어 보인다. Something serious seems to have happened. 아직 겪지 못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네요. 지금 보니까, 그죠? 재밌어 보이는 게 되게 많네. It's full of plants and little birds.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닌데 왜 이렇게 오래 보여줘? 어, 됐다. 야, 옷이 진짜 많은데? 종류가? 4월 26일. 한 달도 안 남았네요. 난 이미 샀어. 디지털 디럭스 에디션 샀어 이미. 보스 전투 도전이 개방되었습니다. 메인 화면에서 전투 도전을 선택하면 더 다양한 스킬을 활용한 보스 전투를 체험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야, 난 만족해. 나 1트로 깼잖아, 그지? 얼마나 멋있어, 얼마나 잘났어. 나 짱임. 자, 스텔라 블레이드 데모 한번 플레이를 해봤는데 맛있네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임이었다는 거를 감안했을 때에 충분히 굉장히 괜찮은 대작이 나온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약간 자잘한 것들, 조작감의 그 약간의 오류들만 좀 개선이 되면 좋겠는데, 뭐 그 외에는 굉장히 즐겁게 플레이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무엇보다 그 주인공의 복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복장의 종류가 많아서 좋았어. 이 섹시한 캐릭터의 메리트를 충분히 끌어올리지 않을까, 다양한 복장으로 인해서. 기대가 됩니다. 정식 출시되면은 한번 정독하죠. 재밌었어요. 스텔라 블레이드 마치도록 하죠. 녹화 종료.